나다나엘 호손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주홍글씨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헤스트 프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자가 간통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이 영어 단어로 어덜투리, 간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의 첫 이니셜 A자를 평생 가슴에 달고 살라는 형을 선고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중세 유럽에서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은그 여자에게 주홍색으로 쓴 글씨를 써서 달고 다니게 함으로 온천하에그 사실을 알리게 만들었던 이 끔찍한 그 사회제도하고 그런 분위기를 착안해서 만든 소시, 소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홍 글씨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이 낙인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 여자가 그 낙인 찍힘으로 인해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소설이 상징하는 바 인간 사회의 이 무섭고 또 살벌한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덟 번째 제자 마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문득이 소설이 떠오른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 마태가 바로 그 낙인 찍혀 살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징수원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입찰을 통해가지고 그 관할 지역에 관세 또 통행료 징수권 이런 것들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액수를 제시해서 그 입찰권을 딴, 징수권을 딴 세과 세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한 푼이라도 이 통행료 또이 세금을 더 거두어드리려고 어떨 때는 아주 사나운 폭력배나 또 횡포에 능한 사람을 고용하기까지 하면서 착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가받은 강도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식인들은 이 세리를 보고 매춘굴의 포주와 같은 존재다고 이렇게 비아냥그릴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정황이 거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니까 그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을 하였느냐 뜻대로 하였느냐가로대 둘째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때 세리와 창기라고 상징되는 건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가장 그 저급한 인간을 표현할 때 나오는 단입니다. 이 세리가 그 정도로 사회의 바닥을 헤매던 부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지탄을 받던 존재가 바로 세리인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마태가 바로 그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도덕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깊은 주님의 그 사랑이 남겨져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그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여론을 의식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는데 원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아마 그 집안 혈통이 레위 집파였던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을 때그 부모의 그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거 자기 혈통이 누렸던 제사장으로서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 아들이 살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 마태는 그 아들 레위는 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존경은 고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돌팔매를 던지던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모는 꿈을 담고 아들 이름을 레유라고 지어 주었지만 그 이름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청소년 사역가, 청소년 전문가라고 칭찬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청소년도 저한테 보내가지고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과장된 소문이 돌 정도로 제가 청소년들을 오래 지도했는데, 이제 우리 애가 자라가면서 제 마음에 어떤 자괴감이 생기나, 남의 자식들은 내가 열심히 잘 돌봐줬는데, 제 아이는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런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이게 아마 레위라는 이름을 짓고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았던 그 레위 부모가 가지는 심정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마테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테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한 가지는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27절에서 표현하고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도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다 마태를 묘사할 때 옛날 이름인 레위를 사용하는데 당사자 마태는 자기가 그쓴 마태복음에서 구장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이름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앉은 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레위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부모님이 지어 주신 그 레위라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예수님이 지어 주신 마태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남겨져 있을까요? 그 무기력한 이름의 레위. 그래서 자기의 과거가 그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형편에 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나서 자기는 마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거에 지탄받고 과거에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을 수 없었던 레위라는 이름을 청산하고 주님이 새로 부여해주신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그대로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태는 과거의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누가복음 5장에서의 마태와 관련된 기사를 쭉 묵상하면서 읽어보다가 제가 거기에 마태를 묘사하는 의미 있고 상징적인 단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세 단어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랑 관련한 세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는 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단.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자마자 주님을 쫓는 결단을 감행했습니다. 28절 말미에 일어나 조천이라. 사실 마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별로 개의치 않는 목표지향적인 삶입니다. 사람입니다. 마태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세리는 그 통행료를 받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마태를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인텔리다, 가장 석학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날카롭고 예리한 그 인지력을 가지고 마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 목표가 빗나간 목표입니다. 돈을 향하여 탐욕을 향하여 평생 쫓아다니는 이런 어긋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목표의식이 뚜렷했던지 누가 뭐욕좀 하는 것쯤이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자기를 가지고 매국노라느니 누가 자기를 가지고 칼만 안 들었지 이건 순강도라는 식으로 비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또이 지역 사람들이 이마태와 같은 분이 좀 많습니다. 상당히 명석하시고 목표가 뚜렷하시고 해서 상당한 부를 이룹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은 어이고, 이거, 이거 잘못 들이받으면 큰일 날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무슨 외제차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이 지역에 외제차를 들이받을 때또 보상해주는 무슨 보험이 만 원만 더 내면 또 된대요. 이럴 정도로 상당히 많이 성취하고 많이 누린 분들이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근데 마태가 오직 이 탐욕, 물질 여기만 놓고 쫓아가서 상당히 많은 무리에서 불을 축적하고 물질을 가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마치 그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벌컥벌컥 마실 때는 잠깐 목을 축이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목마른 갈증이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수 없는 공허함이 마태가 예수가 그를 부르자마자 결단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상당히 이룬 분 계시죠? 자식은 잘되고 여러가지 누가 봐도 다 부러운 인생이라고 자랑을 할 만한 삶을 살지만 이상하게 공허함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있고 마음에 문득문득 불안이 찾아오는 이런 분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 결단. 이제 우리가 12월을 맞습니다. 뭐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만 한 4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세월이 가속이 붙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의 이 하루가 요즘에 한한주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획획 지나가는지 자고 일어나 보면 또 주일이라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자고 일어나 보면 또 설교해야 되고 이럴 정도로 세월이 지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득 달력 한장 남은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허한 마음이 있어요. 뭐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성구영신예배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고 또첫 예배를 드리면서 또 1월 1일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참 이런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도 하고 작정도 많이 했는데 뭐, 지켜진 것도 있고, 또, 이룬 것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초에 결심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지고, 결심한 대로 이루어진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다음 주일날 여기 와서 설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이게 깨지기 쉬운 것인가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결심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28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28절을 보세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 일어나 쫓는 결단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지금까지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놓고 쫓아가는 이런 대가 지불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단어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던 너무나 달콤하고 지금까지 향유하는 너무나 매력적인 참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할 정도로 내게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런 아픔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결단이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지금까지 그 모든 인생을 걸고 추구하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엄청난 결단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저도 상당히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했는데 논조가 거의 비슷해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그 엄청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줄을 쫓는 결심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마태와 같이 결단력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주로 이렇게 거의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요.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자꾸 마음에 어떤 그 부담스러운 커션 마크가 있어요.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마태를 보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런 포인트가 이 본문이 의도하는 말씀일까? 아닌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마태가 의지력이 강하고, 마태가 뭐 굉장한 그 결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물로 주님 앞에 여러가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몰고 간다면, 그 옳은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위대한 사람은 마태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의 결단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의지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 부도덕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친히 그 부도덕한 마태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하심, 주님의 극률 많으심이 오늘 마태를 변화시킨 원동력이지, 마태가 대단한 의지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마태가 뭐가 대단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흑인 동네에서 그,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흑인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대단해요. 거기는 이 흑인 애들이 두당 얼마씩 이제 정부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애들 주로 주릉주릉 나와요, 이 흑인들은. 그래야지 이제 건당 월뭐 150부씩인가 이렇게 이제 그 보조금이 올라가니까. 애들을 그냥 쭉 달고 다녀요. 근데 이 인권 인권 하지만 미국 같이 빛과 그림자가 강한 나라가 없어요. 이건 뭐 애가 그 가게에 와가지고 움직이지 마. 그렇게 하고 지 원하는 거 찾으러 갔다가 걔가 어디 가서 물건을 만지면 뭐 그대로 올라갑니다. 퍽퍽 올라갑니다. 그 엄마들도 대단하지만요, 그 애도 또 대단해요. 그 애들이 자가 좋아하는 무슨 이런 이쁜 거 하나 손에 잡으면요, 막 그런 모진 핍박 속에서도 죽어도 안 놓습니다. 퍽퍽 소리가 나는데도 막 이렇게 움켜지고 있어요. 손에 있는 그거 내려놓게 하려고 아무리 두들겨 펴도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계산대 옆에 있는 애들 좋아하는 사탕 하나만 흔들어 주면은요. 지고 있는 거다 던져 버립니다. 인간은 자기가 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고상한, 더 가치 있는 뭐가 나오면 이전에 지고 있던 거 헌신작처럼 버리는 게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마태가 무슨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게 아니라 그렇게 목표지향적인 마태가 보기에. 자기가 추구하던 물질, 자기가 추구하던 이 세상의 탐욕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더욱 본질적으로 고상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마태가 그렇게 쉽게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마태의 결단력이 아니고 우리도 마태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참 많이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여기서 이제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노회에 많은 어른들이 이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참 감사한 것은 이제 완전한 독립교회로, 이제 단임 목사가 세워지는 조직교회로 완성이 되는 이 시점에서, 사랑의 교회가 사실 수억의 돈을 우리에게 투자해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 사랑의 교회에다가 좀 빚을 갚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장학회가 있습니다. 옥한음 장학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하는 장학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보은하는 마음으로 한 1억 정도 사람 키우는 일이니까 이제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전달해 드렸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해서 저를 이렇게 포옹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후일담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기가 좋았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이 핑 돌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여러 사람 앞에서 포옹해 주는 그게 아름답다기 보다는 제 생에 있어서 1992년도에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그 10년간은요. 어떤 혜택을 받아 누렸나. 내가 내 인생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10년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면은 뭐 한국에서 대표적인 지혜로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영역이 있는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위탁해드리니까 제가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제가 기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만 10년 있을 동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뭘 요구하시고 지시하셔서 제가 면전에서 글쎄요? 싫은데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예입니다. 무조건 예. 제가 10년을 예스맨으로 살았습니다. 헬라인가? 그러지 마세요. 영어입니다. 예스맨. 무조건 예스 예스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10년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은요. 98년도인지, 97년도인지, 99년도인지 지금 가물가물한데, 미국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서 제가 섬 출석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니까 이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영광입니까? 그리고 막그 청빙이 들어오니까 그 시카고에서의, 그 교회에서의 막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너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제가 시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지 뭐 이런 걸 굉장히 길게 전화로 수일에 걸쳐서 이제 그 의논을 하고 최종으로 이제 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에게 토요일로 지금 기억하는데 찾아뵙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이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서 이제 추수감사절 날 제가 가서 이제 형식적으로 선보이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옥 목사님이 뭐별 얘기도 안 하시고 딱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가지 마라 뭐별 설명도 안 하세요 자네는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좋아 그리고 뭐좀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가봐 그래서 그냥 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럼 별 설명도 안 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지침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아한 일인데 더 놀라운 건제 태도예요. 제가 문을 열고 나오는 그 문,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한두 주 동안 막 기대에 부풀고 다시 이제 내 고향, 고향이 아니라 시카고로 돌아가게 됐다. 이제 그곳으로 가서 막 꿈을 펼치고 막 날개를 펼치던 게. 마음에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에요. 이게 위탁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제가 맡기고 위탁해 드리니까 세상에 고민될 게 없어요.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돌아서라 그러면 돌아서고, 제가 그 개척을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을 유난히 사랑해서 여기다 개척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2001년도에 늦가을에 옥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42살에 개척했는데 자네가 내년에 42살이니까 개척하도록 해.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이 떠듬떠듬 하면서, 근데 어디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미 교회들이 다 굳어 있으니까 수지나 분당 같은 신도시가 좋겠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신도시를 뒤지러 다녀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적이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제가 10년 동안 행했는데,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마태가 유난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마태가 유난히 결단력이 있어서,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게 아니라 한 인간 지도자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지도자를 만나도 저같이 방골 기질 이 있는 이런 사람이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복하면서 순종하며 살수 있다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져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 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분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마태의 의지력이 아니에요. 마태의 의지력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맨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마태의 의지력이 아니라 그 초라한 돌팔매 바다 마땅한 세리였던 마태까지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기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의 가운데 믿고 따를 수 있는 저 같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삶이 달라져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제가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동안에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제가 그 기간을 지나고 지금 와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그 사랑역이 있을 동안에 내가 고통이었노라고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할수 없이 내가 거기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내가 끔찍하다고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면 제 10년은 비참한 10년이에요. 그런데 인간 지도자 한 분을 잘 만나도 이렇게 마음의 풍성함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에 그 누구도 빼앗고 사갈 수 없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확신 있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다메색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얼마나 확신에 찬 인생이었습니까? 비록 감옥에 가기도 하고, 비록 매를 맞기도 하고, 비록 인간적으로 피참한 자리에 처했지만 누구도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스 8장 38절에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런 확신의 인생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랑 관련한 단어가 있다면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감행했고, 그 결단이 마태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변화라는 단어, 다람쥐 채바기 돌듯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이 일상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의 변화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권태라는 단어는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갱신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리프레시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새로운 변화가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실제적으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 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철학자들은 세상을 단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기만 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이 세계에 도입을 해가지고 뭐 그가 악을 끼쳤는지 선을 끼쳤는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그는 그가 말한대로 이론에 머물고 해석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변화로 말미암아 그 해악이 우리 민족에게까지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파워풀한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임 예배를 드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사회 가던 분들이 한 4년 만에 저를 처음 만나고, 어떤 분은 한 2년 만에 처음 만나고, 여러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인사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얼굴이 반쪽이네. 이게 거의, 거의 대부분이 저한테 하는 인사였어요. 오랜만에 보시니까, 사, 제가 살이 너무 빠졌대요. 맨날 여러분 저를 보니까, 저게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확실히 제가 빠졌대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뭡니까? 늘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잘못 느껴요. 그러나,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를 향하여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이런 칭찬이 있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어제 저녁까지 막 이렇게 또 야단치는 메시지를 했어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왜 모태신앙들은 맨날 나는 모태모태 못해 못해 그러고 삽니까? 우리는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깨달음주셨어요 설교 다 고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있어요. 완전히 가정이 깨질 뻔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고요. 놀라운 가정의 변화, 놀라운 아내의 변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기질적으로 좀 덤덤한 기질이라서 천천히 서서히지만 실제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오랜만에 만나면 다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네.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감행했고 그것이 그에게 변화를 가져다줬다는 겁니다. 마태의 변화된 모습 몇 가지를 저는 발견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베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그 다음에 세리마태. 제가 한몇 개월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는 숨겨도 되는 자기의 과거를 일부러 들추어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누가 자기가 과거의 세리였다는 걸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안 쓴다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제자들 명단을 쭉 설명하면서 그냥 도마와 마태와 이렇게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거기에 부도덕한 자기의 과거를 기록하는 이 마태를 보면서 저는 여기 한두 두 가지 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는 그 기록 속에는 첫 번째로. 과거로부터의 자유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세리라고 하는 숨기고 싶은 과거 경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용감한 일을 할수 있습니까? 누가 과거의 이 부끄러운 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런 얘기 잘 하시잖아요 내가 자랄 때는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보리꼬개 때문에 밥도 죽도 못 먹던 때가 있었어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밥 굶기를 밥 먹듯하고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여튼 이 사부 예배는요. 질문 던지면 아이고 멍청한데 빨리 대답해 줘. 그거 알면 내가 앉아 있나 설교하지.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 계세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옛날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지금은 보릿고개를 안 겪는 사람, 지금은 그 고비를 넘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래요. 여전히 지금 보릿고개 겪어가지고 맨날 죽도 못 먹는 사람은 옛날 얘기 안 합니다. 옛날에는 잘 먹은 것처럼 위장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세리 마테라고 하는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거기다가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어떤 자신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부도덕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미암 나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탐받던 손가락질 받던 그런 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도 아니고, 세리 마트로 표현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이런 당당함이 거기에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코 정죄 안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확신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쓰는 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자랑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리마테라고 기록할 수 있는 그 당당함에는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겸손함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마테라는 그 표현 속에 변화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항상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던 이 마태의 겸손함이 배여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하던 때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나 세리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 주님이 친히 그 더러운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로 내가 변함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을 향해 비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리와 같은 인생 밑바닥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는 이런 형편없는 자리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 걸 대내는 사람이 누가 조금 실수한다고 거기에 비난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피난의 화살이 난무합니까? 왜 이렇게 정죄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배우자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세리라는 항목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단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 세리마태가 자기 과거의 부끄러운 그 흔적을 정직하게 꼬리표처럼 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할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를 날마다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이니그 다음에 꼬리 표처럼세일로 표현되는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의 감격은 계속됩니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였도다그 다음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꼬리표처럼 세리 마태라고 표현하는 이 마태의 심정이나 이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던 위치에 있던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하고 결국은 부합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원래 이런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뒀으면 나는 포악자요? 나는 행악자요? 나는 남을 괴롭히는 자요? 나는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던 장녀굴에 포주라는 손가락질을 받던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고상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겸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을 뒤져보세요. 한 줄도요. 자기가 왜 세리의 삶을 살았는지 변명하는 내용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해를 이제 마감해가는 이 시점에서. 이 겸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리마테 죄인 중에 괴수있나이 인생 밑바닥에 있는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보다 연약한 사람, 여전히 내가 옛날에 보였던 미숙함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를 보듬어 안고 축복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극유함 겸손함이 묻어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결단이요. 두 번째 단어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이 열매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이 그의 삶을 바꾸어 주었는데 그는 주님 만나자마자 큰일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두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요. 그가 주님 만난 이후로 행한 둘 중에 하나,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를요. 어떤 잔치입니까?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여정이 비난받고 손가락질받던 세리들을 죄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걸 29절에서 이런 의미로 표현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먹여든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인데 성경은 이게 예수를 위하여 배슬된 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마태처럼 변화되었습니까? 전도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돼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전도 지표를 연게 아니에요. 그가 행한 건 파티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하는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성경이 바로 마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이라 그리고 파티를 열었다,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오늘 아침에 주님 만나고 오늘 오후에 파티를 연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는데 이게 그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난 이후에 수 개월이 지난 다음에 열게 된게이 파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한번 가만히 보세요. 무슨 의미가 남겨져 있을까요? 마태의 생활이 변했습니다. 마태가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얼마나 달라진 게 많겠습니까만 그 모든 걸 성경은 다 생략하고 잔치 버려준 걸 바로 첫 번째 변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로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결단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삶은 축제가 벌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 주님과 더으로 파티를 열어주는 이런 인생 이게 예수 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영국에 가면은 런던의 여왕이 그 하는 버킹엄 궁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왕이 그하는 그 궁에 보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큰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안 봤으니까 기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기대에 영국의 여왕이 그궁 안에 그하고 있으면은 그 기대에 깃발이 펄럭인다고 합니다. 큰 높은 데다가 깃발을 올리는데 여왕이 궁에서 나가서 다른 곳에 출타 중일 때는 그 깃발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궁 앞에 있는 깃발을 보고 "아, 여왕이 지금 내실하고 있구나, 궁 안에 계시는구나" 깃발을 보고 어, "출타 중이구나" 이거를 판가름하게 만드는 그런 깃발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여왕은 그렇게 판, 판가름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영이신 그분이 눈에 보이긴 합니까? 소리가 들려지긴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버킹덤 궁에 깃발이 올라갈 때 영국 여왕이 그궁 안에 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유를 알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때에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말씀 같아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입시에 성적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지난번에도 실패해서 재수했는데 삼수하게 될지 몰라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뜬금없이 갑자기 병을 만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마음 한편으로 모든 게 무너지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데 그 순간에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잠잠한 기쁨이 내게 요동치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판가름한다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다음 가사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채우소서 맞습니까? 부소습니까? 여러분 벌써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불안한 음정의 노래를 듣고도 편안하게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저는 여러분들이 마태가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난 뒤에 잔치로 비유되는. 삶의 축제가 벌어지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우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거기서 향기가 나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이게 조화 같아요, 생화 같아요. 여러분 보기 생화 같으면 이건 틀림없이 조화예요. 여러분 보기에 좋아한가 싶으면 그게 생화예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도저히 육안으로 식별 안 되는 좋아한지 생한지 모르는 걸 식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잎사귀를 손톱으로 긁어보면은 니다 상처 받으면 그건 생화예요. 좋아하는 상처 받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화예요. 아무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인간미가 없어요. 또 하나 생환지 조환지를 판가름면한 가지는 코를 갖다 드밀어 보면 압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조화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심한 말이 될지 몰라도 이 안에 조화가 여럿 있어요. 깜짝같이 그리스도인처럼 해서 앉아있지만 이 안에 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조화는 자기 자신도 속고 있어서 자기가 조환지를 몰라요. 주로 생화가 놀래서 찾아와요. 아까도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목사님 들어보니까 내가 조화 같아요. 내가 보니까 트러이지 생화인데. 오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비종교인들 가운데 84%가 크리스찬들에게서 전도를 받아본 경험에 대리야기위어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난 크리스찬들 84%가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대요. 근데, 뭐가 비극인가? 그런 비종교인들 중에 앞으로 당신이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원하십니까? 1위가 불교 43%, 2위가 천주교 37%, 3위가 기독교 21%, 무려 83%, 4%가 무작위로 예수님이라고 폭격처럼 그냥 들이붓는데, 실제로는 3대 종교 중에 제일 낮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의미합니까? 향기는 안 나오는데 자꾸 강요하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전철 같은 데서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와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목사인 저도 막 짜증이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명건질 동안에 백 명이 혐오감을 가지고 고개를 돌려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향기를 바랄 때. 예수 그리도의 향기는 쥐어 짜가지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변화되면 저절로 향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한한달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진호야 사랑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자폐아를 둔그 어머니요.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옆집에 한 아줌마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다락방, 우리 교회로 치면 다락방이라는 구역예배를 가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 아이가 그런 신기록을 세우는 원동력을 제공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나? 그 내용 속에는,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호라는 이 중증 자폐아 아이를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한 번은요 집에 가서 뭐 놀러를 갔댔는지 누가 놀러로 왔댔던지인데 대화하고 있는데 방 안에 걸려 있는 액자를 진호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그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는 산산조각이 난 유리 조각을 가지고 이걸 던지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혼비백산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수습하면서. 너무 인상적으로 정리를 해요. 4층 난간에 진호가 매달려가지고, 뭐, 곧그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막, 너무 혼비백산하는 이런 일을 겪고 나는데, 그, 그분, 그리 그래요. 이런 일을 몇 차례 겪고 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 뒤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넉넉하게 글을 받아주고 한결같이 다가와 준다는. 거예요. 그 글에 진호 엄마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르구나. 무언가 다른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게 뭔가 궁금했는데, 구역 예배 가보니까, 아, 예수라는 분이 글을 이렇게 바뀌었구나. 너무 쉽게 복음으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전도지들고 뛰 두르고 서현령 앞으로 가서 소리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도 귀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많은 경우에 차절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화된 아름다운 향기가 번져나가도록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런 슬픈 20몇 프로 밖에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슬픈 일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눈 오는 날이에요. 새벽에 제가 4시 몇 분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원망했어요. 어,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주일날? 이제 어떡 하려고 이렇게 눈을 주시느냐고 어, 좀 짜증을 냈어요 제가. 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랬는데 즉각적으로 제 마음에 그런 못된 생각을 방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일날 원래의 첫눈이 아름다운 첫 눈을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환경 우리가 조금만 불평 감수하고좀 셔틀버스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변화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축제가 벌어지는 삶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가 되려면 적어도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헬라어, 아람어 몇 개국어를 해야지만 그 통행하는 사람들의 그 통행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텔리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가 주님 알기 전에는 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의 돈 빼먹는데 악한 일의 머리가 쓰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주옥 같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데 쓰임 받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악한 데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역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추운데 바깥에서 교사들이 교사 좀 자원해 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교사를 자원은 안 한대. 바로 앞에 우리 주일학교 담당 전사님이 와 가지고 목사님 제발 광고 좀해 주세요. 나가다가 이런 선물도 주고요. 교사가 지금 너무 필요하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내년에 한 가지씩 성겨주세요. 작은 헌신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나눠요. 결단, 변화, 헌신. 주님 앞에 결단할 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89년도에 미국에서 제가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조그만한 비즈니스로 돈을 좀 모을 때인데 하나님이 제게 소명을 주셨어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한국에 돌아가기로 하고 나서 많이 두려웠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평생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한 존재인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 일평생 살겠나. 몸으로 오더라고요. 심하게 알아누었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을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이 영안이 깊은 어머니가 저에게 근심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목사가 되는 게 많이 부담스럽고 많이 불안하고 많이 힘드니? 제가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뜨끔했어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불안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1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왜그 바보 같은 걱정하고 아파 누웠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위하여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많은 깨우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오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태와 같이 부도덕한 현장에 가셔서 그를 불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